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나 가져왔고요. 여러분 세계의 이색 표지판 재밌을 것 같죠? 벌써 딱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색 표지판은 뭐가 있을까? 아,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그죠? 이렇게 막 눈에 띄거나 뭐 특이하다 이런 거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볼까요 한번. 한 나라를 인지하는 방법은 표지판으로도 가능하다. 멈추라는 주의나 경고가 때로는 자꾸 나아가게 부추긴다. 이거야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긴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세상의 표지판을 모아봤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해석은 알아서. 볼리비아 헤디온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닌가요? 홍학 서식지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홍학이 들어가지 말라는 건가? 예, 모르겠다. 그렇죠? 이거 미스터리다 이거 그죠? 아 이거는 여러분 근데 미스터리로 남았대요. 알 수가 없네 이거. 이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여기 그거 같은데 저기 진짜 홍학 서식지 같지 않아요? 그죠? 홍학이 날아오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 아니면 홍학을 촬영하지 말라 뭐 이런 건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야 이건 뭐야? 해골로 이것도 저거네. 야 오줌 싸지 말고 똥 싸지 말고 이런 건가? 담배 피지 말고 뭐 음료수 마시지 말고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구나. 여기 플라밍고가 있었네 진짜 그죠? 헤디온다 호수는 볼리비아에서 우유니 3일 사막 투어에서 감동을 안기는 곳이다. 눈처럼 하얀 소금밭에 안데스 산맥을 배경으로 날개치다는 플라밍고가 현미경으로 보듯 선명한 자태를 뽐낸다. 남녀의 노상 방뇨 및 흡연, 음료 섭취 금지가 그려진 검은 표지판까지는 이해했다. 그러나 호수 위를 나는 플라밍고에 그려진 빨간 줄은 무엇일까? 말이 통하지 않는 홍학에게 날지 말라고 경고하는 표시일까? 아니면 여행자에게 새를 만지지 말라고 충고하는 걸까? 알 수 없다. 하기야 이해 불가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볼리비아와 턱 닮았다.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홍학 잡지 말라는 뜻인 것 같다, 그죠? 잡지 말라, 그죠? 중요한 기념물이니까 이런 뜻인 것 같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거 뭐야? 와, 이거 호주네요, 호주. 저 캥거루, 공룡으로 이거 진짜 칠해놨네 여기다, 그죠? 소, 코알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새 이런 것 같은데, 그죠? 이거는 뭐야? 코알라인가 봐요, 그죠? 야, 이런 표지판이 있네, 호주에는. 코알라 조심하라는 건가? 이거는 저기, 에뮤. 그죠, 에뮤. 응? 에뮤라는 새인 것 같고요. 그죠? 이거는 캥거루인 것 같죠? 응. 호주는 각종 표지판만 모아도 책 한 권은 뚝딱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캥거루 그림은 수시로 만나고, 주 경계를 넘을 때마다 또 다른 동물 표지판이 등장한다. 한국보다 약 77배나 큰 땅덩어리로. 야, 엄청나게 크네요, 진짜, 호주. 무라일체의 경지에 다다르는 무념의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표지판에 그려진 동물을 보고 다른 주로 넘어왔음을 알게 될 정도이다. 일종의 미션이자 게임 같다. 저 표지판의 동물을 실제 만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개체를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될까? 게임의 난이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아무리 운이 없는 사람도 반드시 표지판 속 야생동물을 만나게 되어 있다. 야, 진짜 동물 많은가 봐요. 진짜 이해 불가하다 이거 그죠? 칠레. 뭐라고 써있어요 이게? 헤비 윈즈라고 되어있네요. 뭐라고 되어있냐 이게? 강한 바람 이런 거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와 멋있다 이게. 야, 진짜. 와 이거 폭포도 있네. 야. 호수가 폭포가 되고요. 그죠? 여기는 뭐야? 와 이거 저거네요. 차가 뒤집힐 정도로 큰 바람, 엄청 바람 부나 봐요. 그죠? 남아메리카 최남단 파타고니아엔 최고의 트레킹 코스임을 자부하는 쌍두마차가 있다. 바로 칠레의 토레스 델파이네 국립공원 그리고 피츠로이 산이다. 토레스 델파이네에는 차를 몰고 달리다가 한 지점을 치고 빠지는 짧은 트레킹 코스가 펼쳐진다. 살토 그란데를 방문하기 전 차박 장소를 물색하다가 눈을 의식하는 정보를 읽었다. 1톤은 거뜬히 넘는 풀옵션 캠핑카가 옆으로 픽 쓰러져 있다. 와 주차된 차 대부분이 기관총에 난자된 듯 유리창에 박살나 있었다. 여긴가? 여기도 지금 와,
엄청 바람이 부네. 바람의 심리 주범이다. 이곳 좁고 날카로운 협곡에서 차를 밀어붙이는 바람의 속도는 시속 120km에 달하기도 한다. 트레킹을 할 때에도 몸이 풍선 인형처럼 제멋대로 춤을 춘다. 날려갈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와, 이건 뭐냐? 수영의 조건, 오만, 와디, 바니칼리드. 수영하고 싶으세요? 몸을 최대한 가리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그건가? 저건가 보다. 이슬람 국가인가 보죠? 야, 그 아이들, 그죠? 아이들은 뭐 자유롭게 그냥 이제 조금 벗고 있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아, 도로에서 낙상하는 고약한 상상을 거듭한 뒤에야 나타난 사막 속 오아시스. 입이 바싹 마르는 모래바람이 부는 가운데 초록빛 야자수와 호수가 수영하라고 유혹한다. 야, 이게 오아시스라고, 오아시스인가봐요. 진짜네. 이렇게, 야, 우리가 상상해서 그리던 오아시스를, 여기 무슨 야자수 같은 거 있고, 그죠? 비슷하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민소매 금지, 무릎 공개를 자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복장에. 그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산티아나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오, 이거는 뭐, 이거는 뭐 딱 봐도 알 수 있네. 그죠? 총 가지고 소지하지 말라 이런 건데, 이거 되게 역설적이네요. 그쵸? 이거 뭐 범인들이 진짜 이거 본다고 해서 이거 만약에 총 가지고 들어갈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거 보고 뭐 꼼짝이나 하겠습니까? 그죠? 엘살바도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산타아나라는데, 산티아나가 아니라 산타아나인가 보죠? 산타아나, 산타아나라고 하는 곳인데, 커피 원두의 고장으로도 알려졌고요. 또, 자유광장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에, 그쵸? 한 사내가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고 있었다. 여기는 중미의 깽단으로 이름을 날리는 나라였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깽들이 많고 마약 상인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권총 금지를 알리는 이런, 그렇죠? 이런 표지판도 있다. 그런데 이런 표지판 보면은 진짜 소지를 금지하는 건지 아니면 발사를 금지하는 건지 되게 얼마나 치안이 안 좋으면, 그죠? 이런 표지판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네요. 스리랑카, 이거는 녹차 밭이라고 하는데, 차밭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뛰고 있네요. 그렇죠? 12는 뭐야? 12km인가? 와, 이거 진짜. 야, 이거 참하고도 같다. 하프탈레는 스리랑카에서 눈 호강하는 여행지로 빠지지 않는 풍경 깡패다. 안개에 포획당한 초록빛 차밭에 언뜻 꽃이 핀 듯했다.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찻잎 담을 자루를 머리에 건 채 예술적으로 손을 돌린다. 층층 계단의 농장을 달리는 환상에 빠진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았다면 깨어있으라. 도로 양옆 차밭 사이를 수시로 넘나드는 노동자가 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시속,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속 12km로 달리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차밭에서 뛰어나는 다니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지금 표지판이 붙어 있을 정도네요. 이야, 재밌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특이한 어떤 나라, 그 나라에만 있는 표지판의 어떤 그런 걸 좀 봤는데요. 한국일보 기사였고요. 강미승이라고 하는 여행 칼럼니스트가 쓰신 기사입니다. 좀 재밌었네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뭐 표지판, 뭐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댓글로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예,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